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D 스튜디오 박정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저희 J&D 스튜디오의 첫 번째 플래티넘 제품인 원더우먼 저스티스 리그의 원더우먼 버전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곧 배송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양산 소식이 좀 늦어졌던 이유는 저희 J&D 스튜디오가 지금 너무 바쁜 시기들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양산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두 장의 사진을 공개해드리면서 사실 큰 걱정이 안 됐던 부분이라 조금 미뤄두고 있었는데 이제 곧 배송이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고 빠르게 어떻게 양산이 되었는지, 양산에서 어떤 것이 적용되었는지를 설명드리는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플래티넘 라인업 하면은 오해하셨던 부분이 실리콘 사용 범위가 넓어서 플래티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실리콘을 많이 썼다는 의미는 제작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 이렇게 원더우먼처럼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파츠들을 나누고 도대체 실리콘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래티넘 라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플래티넘 라인의 첫 번째인 이 원더우먼을 발표했을 때 너무 이 양산하기가 까다로운 종류의 어떤 스태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하나의 도전과도 같은 그런 제품이었는데, 실제 양산 결과를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하길 잘했다. 정말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제품 중에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비싼 가격의 제품이었는데 그 값어치에 조금도 실망하실 일이 없을 정도로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나은 부분으로 양산이 되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품은 되게 다양한 파츠들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다른 제품들을 취급하시는 것보다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실 때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될 게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좀 얇은 부분을 잡지 마시고 이 가운데 허리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체결을 하시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이제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요. 그래서 박스에서 처음에 꺼내실 때 이런 팔이나 손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꺼내시면 그 안에 내부 프레임들이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꼭 조심해서 꺼내주셔야 되겠습니다. 베이스의 체결은 간단합니다. 자, 본체를 꺼내셔서 그냥 베이스에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여러분들이 결합해야 될 파츠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여기 보이시는 이 칼 같은 경우는 이 오른손에 보면 안쪽에 조인트가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 칼을 결합하시는 방식으로만 해주시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이 플래티넘 라인업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였을 때 저희가 한동안 이 피부의 되게 리얼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도색이 발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J&D 스튜디오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원더우먼을 만들었을 때 피부톤이 조금 너무 밝은 것이 아니냐, 실제 배우는 좀 그립빛 느낌이 있는데 왜 J&D 스튜디오 제품은 약간 뽀샤시한 여자 느낌이 나느냐라는 피드백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저희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 뒤로 저희가 양산을 하면서 이 피부톤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고, 실제로 이번에 나온 양산 제품에서는 그 원더우먼을 연기한 갤가돗 배우의 그런 그립빛 느낌, 아주 매력적인 그립빛 느낌의 피부를 이 제품에 잘 적용해서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더 배우의 라이크니스에 근접하게 이 피부톤을 도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양산 도색 스킬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 제품이 약간 아주 그 정교한 피부톤에만 집중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홍조라든지 세밀한 피부의 디테일까지 레이어를 겹쳐서 도색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원더우먼을 보시면 전체 몸이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로 도색이 되어 있고 그 도색은 실제로 저희가 프로토타입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훨씬 더 멋진 결과로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진짜 이게 와, 뭐 제가 이거는 실물을 받아보시는 분들 직접 느끼시기를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이 실물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제 이걸 사진을 찍어놓으면 이게 배우인지 이게 피규어인지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 저희 양산 도색 기술이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 헤어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최초의 두 번째 작품이 골든 이글 원더우먼이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작품이 뭐 셀리나 카일, 할리퀸, 그 다음에 메라까지 정말 많은 여성 캐릭터들, 특히 이렇게 볼륨감 있는 캐릭터들을 저희가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초에는
저희의 양산의 헤어스타일이 어느 정도 유지될 거냐에 대한 데이터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좀 세게 말아드렸어요. 그래서 이 약간 미용실에 갓 다녀온 느낌의 그런 어떤 풍성한 헤어 볼륨을 지닌 제품을 저희가 양산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컬을 만들어서 기려도 추후에 이 컬의 변형이나 손상이 있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저희가 헤어를 만드는 그 기술, 저희가 양산 스타일링 기술도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지금까지 어떤 여성 캐릭터들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 헤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양산 스킬이 올라가면서 이 머리의 끝단을 최대한 날카롭게 마감하면서 정말 실제 사람의 머리를 보는 듯한 그러한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이제 정말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양산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내라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머릿결의 텐션 때문에 양쪽 머리가 이렇게 뜨는 느낌을 좀 어떻게든 줄여볼까 해서 저희가 그때 메라 때부터 이 목선을 따라서 이 안쪽 헤어 라인을 잡아드리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잡아서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부의 도색이라던가 이 전체적인 느낌은 프로토타입보다 훨씬 더 멋지게 여러분들한테 도색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복제의 완성도를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덩어리가 나온 게 아니라 여러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루실 때 이런 부분들, 이런 그 실리콘 파츠와 다른 그 레진 파츠가 결합되는 부위들이 실제로 부분적으로 다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설치하실 때나 혹은 그 이후에 조금만 그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좀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베이스의 표면이나 기타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 양산의 퀄리티는 정말 저희가 이제는 정말 제인디 스튜디오에 이 제품의 양산 기술이 정말 이 정도까지 완성형을 갖추고 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프로토타입인지 이게 양산형인지 라고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앞에 있는 방패인데요. 이 방패는 요 이렇게 자석, 이렇게 좀 자석 형태로, 그래서 이 번호의 모양을 좀 맞추셔가지고 번호의 모양을 맞추셔가지고 결합을 하셔야 제대로 된 형태의 조인트 결합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초에는 저희가 그냥 요런 형태로 그 방패만 들고 있는 형태로 저희가 그 이 스태츄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좀 더 이 방패로 가려지는 부분들을 따로 전시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프리오더 때는 없었던 이런 원더우먼 그 방패 거치대를, 방패 베이스를 제가 따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추가로 넣어드린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시를 하실 때 이렇게 스태츄에 방패를 직접 끼워서 전시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거치대에 방패를 이런 식으로 베이스에 끼워서 함께 전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JND 스튜디오가 2022년에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선보였던 플래티넘 첫 번째 라인인 우리 저스티스 리그의 원더우먼 제품이 이제 정말 어려운 양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께 곧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제품을 보시면 뭐 제 눈에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양산 제품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아쉬운 점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애초에 기대했던 수준 그 이상으로 정말 양산의 완성도를 보이는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해 주신 만큼 여러분들의 다양한 DP를 위해서 프리오더 때는 없었던 이런 베이스까지 저희가 추가로 제작되었다는 점, 저희들의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플래티넘 제품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6분의 액션 피규어 라인업 고준웍스도 런칭을 하고 저희가 다양한 제품군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텐데요. 저희가 그럴 때마다 지금 이렇게 멋지게 양산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실제품에서 더욱더 J&D 스튜디오 제품들을 소장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멋진 제품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D 스튜디오 박정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